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친은 인품이 있고 주변의 존경을 받았다. 마찬가지죠? 부친이 누구야? 병화잖아, 병화. 병화가 또 뭐야? 시장간에 투간했죠? 그러니까 부친은 훌륭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품위가 있고 뭐 존경받고 뭐 이런 게뭐 명예가 훌륭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뭐 주변에서 존경받고 하죠. 이 부친. 부친은 뭐야? 이거 투간됐다. 투간된 사람이니까 자동적으로 훌륭하고 하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친 형제가 나옵니다. 부친 형제는 두 명이다. 부친의 형제는 두 명이 있는데 장남은 아니다. 부친이 장남은 아니고, 그러니까 삼형제죠. 부친이 삼형제다 이게. 부친이 삼형제인데 부친이 뭐야? 삼형제다 삼형제. 삼형제인데 부친이 중간이다. 중간. 중간이다. 자, 우리가 삼형제 형제를 볼 때는 우선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비겁과 식상 그리고 관을 본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야? 병화다. 병화인데 아까 부친이 이명이라고 그랬죠, 형제가. 그러니까 부친하고 형이 있는데 부친하고 형이 있는데 부친이 장남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장남이 아니다. 부친은 마지가 아니다. 이렇게 써. 마지가 아니야. 부친은 마지가 아니다. 이렇게 써. 부친은 마지가 아니다. 자, 그러면 병화인 부친이 형제를 찾으려면 병화의 식상을 차지하죠. 1번. 그렇죠? 식상을 찾으니까 뭐가 있어? 축, 술, 미야. 그런데 축, 술, 미는 삼형살로 깨져버렸죠. 그래서 축술미는 아버지의 형제지만 삼형살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부친의 형제가 못 돼. 왜? 삼형살로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육친이 만약에 자식이 삼형살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자식이로 안 봐도 되고 설령 자식이 됐더라도 문제가 있는 자식이 돼. 문제가. 뭐 질병이 있다든가, 뭐 정신병자라든가, 하여튼 뭐 신체가 이상한다든가, 하여튼 뭔가 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자식성이 깨져 있으면 그 자식한테 문제가 있는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 중에 이제 세명 있지만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친이고, 그러면 식상이 다 깨졌죠? 식상이 깨졌는데,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또 뭐를 또 찾으면 돼? 관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계수 관이 있더라, 계수 관이. 그러니까 관이 아버지의 형제죠? 관이 아버지의 형제니까 아버지가 관한테 눌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관이, 아버지로 봤을 때 관이 형제가 됐으니까, 이 식상은 다 깨졌어도 천간에 있는 관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관이 아버지의 형제가 됐을 때는 아버지가 마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부친은 형제가 두 명인데, 아버지가 마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가지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또막 따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는 저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모친 5번. 모친은 미인이다. 당신 그 엄마는 모친인데 능력도 있다, 능력. 미인이면서 또 뭐도 있어? 능력도 있다, 능력.
능력도 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그랬어. 왜? 여기에 모친이 누구야? 을목인데 을경 합으로 어디까지 갔어? 시주까지 갔으니까. 시주까지 갔으니까. 장수한다 이 말이야. 엄마는 장수하고 또 왜 미이냐? 을목은 화초죠. 화초가 꽃을 피웠죠. 그러니까 미인이다 이 말이야. 을목이 화초인데 화 꽃을 피웠으니까 엄마가 미인이다 그랬어. 그 다음에 지장간에서 투관됐다고 그랬죠. 지장간에 투관됐으니까 능력 있는 엄마죠. 지장간에 투관이 됐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엄마다. 그런데 엄마의 자매는 있는데 다 돌아가시고 엄마가 무남 동녀다 이렇게 해서 무남 동녀. 모친은 능력 있는데 또 엄마가 무남 동녀다 이렇게 해서 무남 동녀. 엄마의 형제가 다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이제 을목이다 보니까 미토가 목고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를 가졌어? 형제의 고를 가진 거야. 엄마가 형제의 고를 가졌는데 그 고가 또 어떻게 됐어? 삼형살로 깨져버렸잖아. 삼형살로. 그러니까 삼형살이 있으면 육친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을목인데 을목에 고가 있는데 또 어떻게 됐어? 무조건 을목에 고가 있으면 대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필이면 뭐야? 삼형살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무남 동료다 이렇게 얘기해. 엄마는 왜? 엄마의 형제 고가 있는데 삼형살에 걸려 있으니까. 설령 엄마 형제들이 있어도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죽게 돼 있어. 그래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주를 가지고 당신은 자매가 세 명인데 중간이다. 당신은 중간이다. 당신은 중간이고 맏언니는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어렵게 산다 그랬어. 형제가 그러니까 삼남매가 된다. 형제는 세 자매가 있는데 맏언니는 결혼했는데 이혼했다 이혼. 그러고 힘들게 산다. 이혼했으니까 그렇죠? 여자가 이혼했으니까 힘들게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뭐를 봐야 돼요? 이제 형제를 봐야죠. 형제 그렇죠? 형제는 이 여자의 이제 형제를 자매를 봐야죠. 자, 계수야, 계수. 형제 자매 볼 때는 1번 뭐로 본다? 비법. 두 번째, 식상을 본다. 뭐 끝에 관까지 이제 본다고 그랬는데, 우선 드러난 비겁은 없죠?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있죠, 식상. 식상이, 요게, 식상이 있다, 식상이. 그 다음에 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을목이 있죠. 그러니까 식상이 둘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다, 세 번째. 미 중 을목은 세 번째다. 이 말이 세 번째. 그래서 당신은 자매가 세 명인데, 맏언니, 여기서 그러면 맏언니는 일단은
물론 식상이지만 식상이면은 사실은 자기 밑에잖아, 그렇죠? 밑에로 봐야 되는데 맏언니 밑에 뭐를 찾았어요? 관을 찾잖아, 관.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자매 밑에 관을 찾으니까 이 천간과 지지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 같은 거로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이 자매는 나를 극할 수 있죠. 나를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이게 큰언니가 되는 거야. 을목이 나의 큰언니가 왜 관을 차고 있기 때문에 관을 차고 있어. 관을 차고 나를 극하니까 이게 만언니고 이 여기는 내 밑에 있죠. 면서 식상이니까 이 미중 을목은 막내가 된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세 자매 중에 뭐야? 중간이다. 중간, 중간. 세 자매 중에 중간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큰 언니는 시집 가가지고 이혼했다. 그랬어. 큰 언니는 을목은 누구하고 결혼했어? 경금, 을경합했잖아. 을목 언니는 관인 경금하고 언니의 관인 을경합했죠. 합을 했는데 지지가 어떻게 됐어? 또 형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형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혼한 거지. 이혼한 거지. 그러니까 이혼했으니까 여자가 시집가서 이혼했으니까 어렵게 산다.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에 관한 것도 이 사주 속에 나오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